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. 근데 토크쇼가 안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. 저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죠. 원맨쇼를 할래도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제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. 그나마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행거를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방이 지금 좀 더 넓어진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방 안에서 뭔가 이것저것 찍을 일이 좀 더 많아지고 밖에 나가서 편집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쪽이 놀고 있거든요. 이쪽 벽에 책상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책상을 사왔고요. 그래서 이번 주 김어진 쇼는 저 책상을 설치하고 나름 홈 스튜디오 비슷한 걸 최소한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자. 와, 졸라 무거워. 이렇게 생긴 책상이고요. 평범합니다. 자, 과연 난 조립할 수 있을까? 있겠지? 해볼까? 뭐해봐. 뭔가 딸깍딸깍 보이는데?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. 뭐야? 야, 뭐가 이렇게 막 나오네요? 보자. 상판떼기 하나, 상판떼기 둘. 이게 다리인 것 같죠? 그리고 웬 공구 세트가 한 가닥 있어요. 상판떼기 하나 더 있고요. 옆판떼기 하나 더 있고요. 아, 뭐야 이게? 지지대들인가 보네. 컴퓨터 책상 조립 매뉴얼 있고요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티로폼 쓰레기가 있고요. 스티로폼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제일 중요한 밑판떼기가 있습니다. 어이씨, 메이드 인 차이나. 우와. 좁은 방에서 이게 무슨 일이 나냐? 이 프레임을 이쪽에 놓냐 이쪽에 놓냐의 문제가 있거든요.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어떡하지?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이쪽에 놓을게요. 자, 일단 시키는 대로 1단계부터 합시다. 뭐가 팔이야? 써있네요. 아예 팔이라고 써있어요. 6개 있어야 되네요. 얘를 좀 끼우는데 일로와. 방금 막 첫걸음을 완료했습니다. 아, 시작이 반이지. 아, 많이 했다. 하나가 안 보이지? 여섯 개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8번은 어디 갔지? 시작 때 난관이네요. 에이씨, 뭐 조립하다 보면 나오겠지. 계속 가겠습니다. 끼고 끼는 거죠? 이거는 D로 꽂고 여기 꽂아서 아이쿠. 아, 보이십니까 여러분?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. 이걸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? 근데 어떻게 이렇게 X로 한번 할 뿐인데 어떻게 이게 고정이 되지? 옆면이 끝이 났습니다. 최근 몇 달간 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보람되네요. 이 매뉴얼의 1단계를 끝냈습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. 이 부품이 총 6개 있어야 하는데 지금 5개밖에 안 보입니다. 하지만 난 조립을 계속 할 거예요. 자, 2단계. 얘를 붙이면 책상 같아지기 시작하겠죠? 보완하니 나무에 그 나사구멍이 나 있습니다. 그 나사구멍으로 바로 쑤셔 넣는 거네요. 할 수 있을까? 원할 것 같은데? 기회는 한 번뿐이다. 똑바로 해야 된다. 아이고, 일로 와, 이 새끼야.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신기하네. 전동 드릴 없이도 잘 들어가냐? 한 두 달 동안 운동 안 하고 오늘 다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지. 안 그러면 저 잘 못 자요. 이런 젠장 이런 거 두 번 더 해야 된다고? 말 안 하시고. 여러분께는 스킵에서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자, 그래서 2단계까지 얼추 끝냈고 자, 이제 3단계로 가보죠. 3단계 상판이네. 레일을 끼우는 거라고 합니다. 그 레일이 무엇이냐? 이놈! 네가 바로 그 레일이냐? 에이, 7은 뭔데? 7, 8, 네. 설명서 읽어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. 여기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. 이 두 개 있는 구멍은 누가 어떻게 봐도 여기 구멍이 쓰이는 겁니다. 이걸 먼저 끼우고, 그러니까 설명서에서 4번에 해당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야, 응?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? 돌아해봐, 돌아해봐. 돌아해봐, 있어. 아, 돌아해봐, 있어. 여기 있나요? 어? 아씨, 돌아해봐, 어딨어?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저작권 걱정 없는 음악이라도 뭐 하나 찾아가지고 틀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시점쯤에서. 아, 4번 단계 끝냈고요. 아 맞다, 8번 끼워야 되는데. 근데 이 8번 새끼야 이걸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. 아,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, 어디갔지? 자, 이제 어려워서 포기했던 3번 단계를 다시 하겠습니다. 여기가 구멍이 많거든요. 근데 이게 이쪽일 리가 없어. 이거는 돌려서 이렇게 일 거예요. 들어갔나?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순조로 굽은 것 같습니다. 이 빌어먹을 8번 나사 하나 모자란 거 말거든요. 자, 됐고 이제 5번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 둘을 붙일 거예요. 어떻게 붙이느냐? 잘, 최선을 다해서. 어이씨.
나는 할 수 있다.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. 나는 무수한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. 세상 높다. 내가 할 수 있을까?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가난한 신념은 가장 큰 자산이다. 무겁다. 어떡하지?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요? 아이고. 아이고. 갑자기 도와줘요. 응원단이라고 불러서 응원을 받고 싶네요. 나사를 끼우면 되는데 무슨 나사를 끼워야 되지? 이 나사 얘가 2다. 2. 네, 얘가 2입니다. 어, 나 살려. 얘를 여기에. 얘가 똥 날 것 같아. 조금 죽을 것 같아요. 어, 이러니까 들어가지. 아, 됐다. 끼웠고. 아, 씨. 씨가 필요해. 대충 된 것 같다. 와, 여러분, 기본적으로 테스크가 생겼습니다. 아, 죽을 것 같네요. 자, 이제 설명 세상에서 마지막 단계인데요. 얘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이 봉을 끼워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끼워야 됩니다. 에이, 죽을 맛이네요. 이게 이제 앞으로 김어진 쇼의 데스크가 될 건데 5번 부품을 D랑 C, B랑 C 가지고 한다. 그러면 BCD가 있어야겠네? 아니 다른 나사는 여벌이 있는데 왜 8번만 나사가 여벌이 없어? 아 얼마나 씨. 여기는 하는 김에 그냥 바로 지금 빡빡하게 조여야겠어요. 계속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와 세상 기본 끝. 이제 여기 머리 넣고 자는 거예요. 이제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. 책상을 꾸며야죠. 여러분 한글을 사랑하세요. 사랑해요. 하늘씨. 모양은 사랑입니다. 나는 사랑해. 나는 결혼하자. 얘가 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? 이 나사 하나 났는데 한번 속내는 척 가보겠습니다. 안 들어가요. 아이씨 설명서 풀려서 올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우와 무거워. 자 이제 좀 안정성이 생겼겠죠. 그리고 지금 보니 여기에 머리를 넣고 자겠다는 게 불가능해요. 지금 여기 책상 공간이 이 정도 남았는데 요가 이 정도 너비예요. 안 되네. 아, 나 어디서 자 이제. 이렇게 해서 3만원짜리 조립식 책상을 조립해 보았습니다. 얼마 걸렸지? 와 벌써 6시야. 2시간 걸렸는데. 계속해서 김어진 쇼는 스테이 홈 모드입니다. 여러분도 이 험악한 계절이 지나갈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